예, 안녕하십니까. 정의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두루미티 컬렉션 족부 변형 수술 한번 이제 증례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슷한가?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50년, 60년 가까이 양쪽 발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안 딛고 발등으로 딛고 살아오셨던 환자분이 계셔요. 이제는 이제 일반 신발도 신고 지금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양쪽 발의 변형을 교정한 증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불과 지금 3년 좀 넘었네요. 2017년도에 이제 찾아오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오른발 먼저 볼게요. 오른발에 이렇게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발목 발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첨족입니다. 발이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으로 꺾였으면 이제 내반족이라고 하고 첨내반족이 되는 이 발등이 이렇게 부어 있죠. 여기에 이제 굳은살이 있어요. 예, 발등으로만 계속 걸었으니까 거기 이제 굳은살이 있고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보시면 이거는 엑시얼 로딩 CT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서 찍는 거와 비슷하게 CT를 찍었는데 발이 이제 옆으로 누워 있죠. 양쪽 발이. 그래서 발목은 오른쪽은 관절염이 다 있고 왼쪽도 다 관절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프기도 하지만 변형을 교정해도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요. 근데 어쨌든 발의 변형으로 인해서 발바닥으로 걷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상처일 수가 있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에는 것 통증 조절 더하기 교정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 많이 크셨죠.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이제 CT 쭉 보시면 이렇게 되고 오른발 왼발 당수 쳐볼게요. 이렇게 이 사진이 이제 3D 리코넨 사진이겠네요. 오른발도 이렇게 왼발도 이렇게 발목을 억지로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환자분은 이렇게 하고 걸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통증도 그렇고 일단 오른쪽은 관절이 조금 살아있거든요. 왼쪽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관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관절이 좀 살아있고 모티스가 살아있잖아요. 모티스가 살아있어서 왼쪽은 모티스 자체도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본 서저리를 안 하고 소프트 티슈 서저리만으로 치료를 해서 리덕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환자분의 처음 수술하기 전이죠. 수술하기 전에 양쪽 발 모양이 이러신 거죠. 이러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발등으로 걸으셨기 때문에 발등이 이렇게 커다란 폭이 있고 발가락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거예요. 발목이 어떠세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양쪽 이렇게 있어서 발목이 뒤로 안 제껴 오른쪽이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에서 이 부분도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왼쪽도 여기로 걸으신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상하게 수술한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소프트티슈 서술만 일단 했습니다. 여기가 이쪽은 약간 언스테이블 할수 있는데 이쪽이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도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원스테이지로. 여기 걸려서 아프겠죠?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이 발등 아픈 거랑 발의 모션을, 그러니까 발등 아픈 거랑 발바닥으로 걷는 거에 대한 목적에 맞춰서 수술을 했어요. 어떤 수술을 했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때는 너브블럭, 뭐 허리마취나 전순마취가 아니라 수술한 쪽, 이 오른쪽 다리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에 랭스닝을, 제트랭스닝을 하고, 플렉스 디스토르 롱구스하고 플렉스 알리스 롱구스도 제트랭스닝을 하고, 그리고 페르메어스 롱구스와 페르메어스 브레비스를 디지털 피블라의 테넌티시스 스크류용에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익스텐서 디스토르 롱구스와 익스텐서 할리스 롱구스를 어디다 했냐? 아, 디지털 티비아가 아니라, 예, 티비아리스 엔테리어에 트랜스퍼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풀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뉴트럴 포지션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일리자로브 외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발을 그 외고정 장치를 일리자로브를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렇게 수술을 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 스테이지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살아있는 기능과 디스펑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수술 전에 구분을 해서 원 스테이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원 스테이지로 수술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해서 이제 발 모양을 펴놨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딱 스탠딩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1년 지난 사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아니라 1년이네. 1년하고 이틀 모자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잘 딛고 왼발은 아직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잘 디디시니까 저 환자분이 이제 왼발을 이제 수술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날, 왼발 수술하기 전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CT를, 오른발을 이제 이렇게 수술한 거고, 왼발은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엑시알 로딩 CT를 찍었어요. 엑시알 로딩 CT를 찍으니까. 오른발을 수술한 데는 완전히 정상은 아니고 약간 발화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플란티 그레이드 풋, 즉 발바닥으로 들일 수 있는 스테이블하게 그런 발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왼발은 계속 옆으로 누워 있는데 오른발은 앞꿈치하고 뒤꿈치가 발바닥에 닿게끔 이렇게 교정이 됐죠. 그럼 이게 오른발입니다. 바로 수술한 분.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게 해드렸고, 발가락 모양도 이 정도면은 위치가 다 괜찮아요, 걷는데. 그리고 왼발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직. 그래서 왼발을 보시면, 오른발은 나중에 여기가 아플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환자분은 그냥 잘 쓰였어요. 잘 쓰였어요. 오해가 있으니까 나중에 통증이 올 텐데. 그리고 왼발을 보시면, 예, 몰티스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여기도 다 있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몰티스가 되게 샬로우하기 때문에 앵클이 스테이블할 수가 없습니다, 왼발은. 그래서 왼발은 소프트티슈 서저리로 교정도 해야 되겠지만, 앵클 같은 경우는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퓨전을 해야 돼요. 앵클 아스도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수술 전 오른발, 왼발. 힐이 약간 바로 돼 있죠. 그래도 환자분은 안 좋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왼발을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왼발도 마찬가지로 신경 차단술, 왼발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페멀러브, 사이팅너브, 뭐 트레지너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도 아킬레스 텐던 랭스닝을 하고 그리고 플렉스 디스트룸누구스, 플렉사리스룸구스 랭스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두둑에서 발 모양을 펴고 그 다음에 페리어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텐드 스크류를 박아서 라테랄 스테빌리티를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앵클 퓨전을 한 겁니다. 스크류 3개 박아서 스크류를 보니까 포스테리어에서 2개 받고 엔테리어에서 하나 박았네요. 그 서브탈라 모션은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놓은 거고. 하여튼 매니플레이션을 잘 해야 돼요. 매니플레이션을.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펴줬습니다. 이렇게 펴서. 그리고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왼발 수술하고 석달 지났을 때 사진이네요. AP, 인터널 오블리크, 익스터널 오블리크, 라테랄 발 모양이 어느 정도 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즉 2개월이 더 지났거나 즉 왼발 수술하고 5개월이 됐을 때 이제 퓨전한 거 유니온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보니까 오른발 5에 있죠. 왼발은 이제 퓨전 시켰습니다. 인연이 됐을지 모르고 엔째력으로 조인트 5A가 있는 부위도 있지만 괜찮은 부위도 있고 왼발도 마찬가지고요. 에퀴누스는 거의 잡혔는데 풋바로스는 아직 남아있죠. 이 풋바로스까지 해결하려면 칼카니아 라테랄리제이션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수술을 더 해야 되는데 환자분의 니드에는 아직은 필요치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상태라도 환자분은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셔널하게 칼카니우스라든가 포부 서저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엑시알 로딩 CT에서 쭉 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스탠딩 엑시알 로딩에서 뉴트럴이 되는 건데 왼쪽은 약간 바르스가 되죠. 왜냐면 여기 서브탈라 조인트 보세요. 여기 서브탈라 조인트가 여기서 보상이 되는데 여기는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이 바르스가 좀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타라에서 보니까 오른쪽 여기 이제 오웨이 때문에 나중에 통증이 생긴 게 임핀지 생기겠죠. 그래서 쭉 그래도 첫 수술하고 큰배 나왔고 두 번째 수술을 왼쪽 수술한 된건 아스로데시스 한건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 환자분 오른발도 그렇고 왼발도 그렇고 좀덜 교정됐죠. 그래도 환자분은 플란트 그레이드 풋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족은 하셔 상태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힐이 바로스 되는 거 자꾸 꺾이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없애고 싶으면 뒤에서 보는 오른쪽 왼쪽이죠. 이 칼카니우스 수술만 해줘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 칼카니우스 라테랄리제이션만 해줘도 발 모양 자체는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스테빌리티도 좋아지고.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술을 했죠. 그런데 환자분이 수술하고 오른쪽 이제 왼쪽 수술하고 나서는 몇 개월이냐? 5개월 지난 거고 오른쪽 수술하고 나서는 1년 7개월. 1년 5개월. 1년 5개월. 이렇게 지난 상태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이쪽을 아파하시는 이쪽을. 오른쪽 이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스텍토미를 치면 뭐 좋겠죠. 그런데 이 발목 자체가 모티스는 유지가 돼 있지만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앵클 모션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걸 아스로데시스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잠시만요.
이 오해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기만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 요것들이 딱 봐도 이제 발목의 기능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퓨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퓨전을 하지? 처음부터 퓨전을 했어도 됐죠. 수술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왼발처럼. 하지만 이 발의 벡터 힘이 방향이 디포미티 콜레이션에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다 통증이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또 그러고 나서 1년 넘게 잘 쓰셨으니까 1년 반 가까이 어쨌든 계속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했냐?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그랍트도 하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나사못 네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앵클 퓨전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09년도 이제 3월달이니까. 그러고 나서 발 사진이고,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오른쪽 퓨전 수술하고 이게 7개월이 지났어요. 위압이 됐는지 봐야 되니까. 찍었는데 왼쪽은 다 붙었고 오른쪽도 거의 다 붙었죠.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붙들랑 말랑 붙들랑 말랑 그러네요. 그죠? 네, 7개월 지났으니까 저 정도는 나중에 붙습니다. 왼쪽에 붙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로스 포토, 3D 양쪽 쭉 보시면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고 뒤꿈치가 바루스된 거, 이쪽으로 안으로 꺾이고 안으로 꺾인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라테랄리제이션 하면서 라테랄 크로스 배치 오스토토미 라테랄리제이션 하면 발 모양은 이쁘게 변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환자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네요. 올해 이제 4월달에 오셨을 때 찍은 건데 퓨전이 다 됐고 왼쪽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시를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작년 6월달에 약간 오른쪽 수술 처음 하고 왼쪽 수술 퓨전하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시 퓨전을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외래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조금 덜 교정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환자분은 이걸로도 좀 만족을 하셨어요. 뒤꿈치 더 약간 좀더 모양을 이쁘게 하거나 약간 안으로 꺾이는 거를 자제하려면 종골 수술을 하면 된다는 말씀도 이제 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 작년 9월달에 10월달에 찍은 거네요. 올해 찍은 크로스 포트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은 이제 일반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십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할 포인트는 처음에 그냥 지금 저처럼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하는 게 옳으냐, 두 번째 아니면 그냥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한 2, 3개월씩 해가지고 우두두두두 교정을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교정을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방법을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서전의 초이스나 아니면 페이션트 환자의 초이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디포미티가 리지드 하니까 소프트 치수 서저리만으로는 교정이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오른뺨 같은 경우는 소프트 서저리로 거의 컴플리트하게 풋 디포미티를 교정을 했죠. 그러니까는 자세히 만져봐서 그 조인트는 문제가 없고, 조인트에 문제가 없다? 그것보다 이제 조인트는 약간 무브를 하고, 텐던이 뭐 컨트랙처가 와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소프트 티스만으로도 디포미티 콜렉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쪽은 불가능하죠. 이미 리지드하게 관절이 변형이 와 있으니까, 왼쪽은. 그래서 이제 퓨전을 처음부터 했던 거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논의할 점이,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된 발을 이렇게 펴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피부가 모자라요. 여기도 여기 피부가 모자랍니다. 발등, 이 발등 피부는 남아요. 오른발이건, 오른발, 왼발이었네. 왼발, 오른발, 왼발. 이 발등 피부는 남아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피면. 근데 이 내측 피부는 모자랍니다. 이 내측 피부는. 그래서 이 내측 피부는 항상 시간이 조금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거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발등 피부를 잘 해가지고 내측에 모자란 부분에 피부이식을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거 안 하고 내측을 그냥 프라이머리 리페어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힐링 또는 세컨더리 힐링이 되게끔 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소아마비나 아니면 뭐 클럽 시클레 뭐 이런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치료를 이제 잘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대신 요즘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좀 주로 있냐면, 저런 디포미티가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앵클 패시브 RM 엑서사이즈 하면서 컨트랙처 되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다다르면은 계속 이렇게 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변형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프트 티슈 서저리, 텐던 서저리랑 텐던 리가멘트 서저리를 통해서 이게 플란티그레이드 풋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힘을 가지고, 마비가 오면은 힘이 없잖아요. 힘을 가지고 스탠딩을 하려면 앵클 퓨전을 하면 힘을 받고 스탠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 없이. 그래서 그것도 환자분하고 보호전하고 환자분의 필요성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오른쪽에 소프트시스 수술을 했고, 그 다음 왼쪽은 소프트시스 더 수술 더하기 소프트시스 수술 더하기 퓨전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텐던 릴리즈만 얘기를 했어요. 텐던 릴리즈만. 그런데 텐던 말고 리가멘트, 여기 메디알 쪽에 리가멘트들도 자익시전 해가지고 해야 조인트가 우두두두두두두둑 하면서 벌어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 수술할 때또 주의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드에이지 중에서 DM 하이퍼텐션이 오래 있었던 분들은 꼭 서큘레이션은 이발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고정하면은 메디알 쪽에 스트레칭이 쫙 되거든요. 메디알 쪽에 너브뿐만 아니라 뉴로바스큘러도 스트레칭이 쫙 되면, 잘못하면 그 포스테리어 페모라 아테리라든가 포스테리어 티비알 아테리라든가 페로니알 아테리 쪽에 이제 인티마 인저리 같은 거 입어서 서큘레이션이 조금 저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M 하이퍼텐션이 10년 이상이 된 올드에이지에서 이 심한 에큐노바루스 디포미티 수술을 한다, 그럴 때는 꼭 바스큘라 서큘레이션에 대한 이빌리에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